반갑습니다. 7월 9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에는 또 불구하고 이제 실축감 애매하고 그다음에 장전 슈팅 돌파 이런 영역들이 좀잘 나왔는데요. 어떻게 매매했고 어떤 종목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퍼 필터 이 종목이 처음에 이게 이제 침해서 20% 올렸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하는 힘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를 따라가면서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림 줄때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들 그두 군데 이제 매매를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매매하는 영역인데 잘 보십시오.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넣고 얼마를 먹고 어디에서 매도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미리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남들보다 미리 들어가고 더 많이 먹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늘 이제 많이 먹은 게 이제 에그리포스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한번 이렇게 탁 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중간에 한번 딱 했는데 8%인가 한번 이제 바로 이제 거기 매수 매도를 하고 약간 이게 매도가 안 돼가지고 치기는 이까지 치는데 다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덤성대로 들어가는 데도 좀 많이 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많이 밀어도 돌아 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스트 때에서는 돌아 올라가면서 저는 이 영역에서 이제 먹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힘이 보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돌파하는 영역, 그다음에 돌아 올라가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눌림 영역에서 이제 계속 이제 먹었는데 지금도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세력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틀 나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라간 게 지금 에그리포스가 이제 77 정도 올라갔는데 이 신규 종목들은 뺄 때는 그냥 한없이 바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욕심을 그만 내고 이제 매매를 그만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갈 때몇 번을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자기가 어떤 개수를 세 가지고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리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고 올랐는데 여긴가 한번 제가 좀 매매를 한것 같고요. 이것도 카보뱅커도 이제 좀 많이 먹었는데 이 얘네들을 딱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영역들 돌아 나가는 영역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힘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보면은 금액대가 지금 카보뱅커는 100만 원 먹으시고 100억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천 단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은 100만 원, 10억, 이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 좀 아직까지 100억을 못 찾기 때문에 약간 이제 100단위, 200단위, 이제 그런 단위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가 조절하면서 시초가에서 5시부터 6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매매들을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애들이 돌아서 세력선이 나오는 어떤 급등주 돌림의 어떤 자리에 오는지를 관찰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라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중화하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게 뭐 마음 편안하게 들어가려면은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냥 자기가 이제 좀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윗단계까지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포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리셰어도 마찬가지고 카퍼뱅커는 이제 어제 이제 치고 내려온 종목들이 또 눌림의 세력선에 왔을 때 네, 그럴 때한번 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 친 종목이기 때문에 돌아 나갈 때 패턴을 천천히 보고 30분, 1시간 정도 보고 돌아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매매하는 게 좋고요. 에어포스는 또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는 욕심입니다. 여기서 뭐 200%, 300% 가는 걸 잡아서 먹는다. 근데 거기서 잡아도 50% 정도거든요. 여기서 바닥에서야 이제 뭐
150%이지만 그 상단에서 자기 먹어 들어가는 거는 또 맥스 한20% 정도 그렇게 드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한100% 200% 먹겠다 사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00% 영역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난주 급등주 돌림 시간에 돌아 나가는 영역 그런 영역들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